티바트 각국의 군사기관 간단히 알아보. 몬드는 유명하죠. 몬드는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있죠. 한때 리월이나 타국에도 기사단이 명성이 퍼질 만큼 강력한 군대였으나 북풍 기사 바르카가 병력의 80%를 이끌고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진 리사 케이아 같은 일부 정예 병력 말고는 지금 몬드성의 기사단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진 리사 케이아뿐만 아니라 유격대 대장인데 유라도 안 갔어. 대장들 일부를 안 데려간 게 많아요. 알베도도 안 갔고, 진 단장 대행으로 남겨뒀고, 리사는 원래 대장이 아닌데, 전력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케이아는 기병대 대장인데 말다 끌고 가가지고 무늬만 기병대 대장이고. 어쩔 수가 없지.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내야 되고, 전체 병력 80%는 데려갔는데, 캐릭터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만 보면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되게 대장도 많고 뛰어난 집단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스토리를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페보니우스 기사단이라는 집단 자체가 적폐 집단이에요. 썩어도 진짜 엄청나게 썩은 부패 집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행적도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귀족들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지배하던 시절에 페보니우스 기사단 자체가 없었죠. 바네사가 벤티의 도움을 받아서 귀족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설립한 게 페보니우스 기사단이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노예를 어째서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받아주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노예 같은 경우는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받아주면 지금보다 더 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노예를 하는 거 보면 거의 심부름꾼이거든요. 부려먹을 거면 차라리 봉급을 주고 부려먹는 게 나을 텐데 뭐 봉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부려먹히고 있다. 그래서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뭐 좋은 얘기도 많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면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바르카 말로는 대장이 한 10명 정도 있고 본인이 대단장이고 본인이 10명의 대장보다 세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그리고 리월은 처남군. 처남군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사람이 모자라다. 리월이 그만큼 넓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마을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은데 경책산장 그런데도 리월로 치는 거 보면 그리고 뭐 교역마을도 있잖아요. 리월 전군이 커버해야 될 범위가 되게 넓긴 해요. 그래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남군이 말이 처남군이지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 처남군이 인력이 모자란 이유는 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충 이해는 할수 있어요. 리월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층암거연 그때 시절에 층암거연에서 이제 마수들이 나타나서 야차들이 거기로 향했고 무사가 거기로 향해서 처남군이랑 맞서 싸웠다라는 이야기. 보면 그때 당시 처남군이 많이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인원이 갈렸을 확률이 좀 있어. 층암거연에서 일어났던 일 자체가 500년 전인데 아직도 인력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는 처남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월이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야차도 이제 소가 망석액전 주변에서 업장 다 제거하고 있고 그리고 선인들이 있어가지고 나라 망할 것 같으면 선인들 나타나서 선인들이 도와주지. 거기다가 리월 칠성 있어가지고 리월 칠성도 나타나서 도와주지. 그러니까 막상 처남군이 하는 일은 잡일에 가깝죠.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되게 뛰어난 군대긴 합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확실히 충성도 높고 되게 전투적인 집단이긴 해요. 근데 좀 나라가 나라인지라 본인들이 활약할 기회가 많이 없긴 하죠. 처남군이 대표하는 거는 시대 눈이 없는 일반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이 신들에 대항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인 것 같긴 해요. 할수 있는 일이 거의 극소수야. 그러니까 처남군은 일반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재해를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나즈마는 군대라고 해야 될까? 이나즈마는 따지고 보면 막부군이지. 텔료봉행. 이나즈마의 정치 체계를 보면은 삼봉행으로 나뉘었잖아요. 텔료봉행, 긴조봉행, 야시로봉행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나라의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텔료봉행이고 그리고 그 텔료봉행이 관리하는 막부군이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긴 한데 막상 막부군이 활약한 장면을 보면 저항군하고 그렇게 전투를 했던 장면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막부군의 위상이 더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저항군의 위상이 떨어져 버리니까 막부군의 위상도 같이 떨어져 버려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코콤이 나와가지고 저항군 군 조금 투입하니까 막부군 후퇴해버리거든요. 저항군이랑 싸웠던 위치가 와타치미 섬에 좀더 가까워가지고 그리고 코코미가 매복 병력을 숨겨놔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한 나라의 군대가 저항군 그 인원 얼마 되지도 않는 저항군한테 그렇게 쫓겨다닐 정도면 얼마나 이게 오합지졸이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막부군이 가장 크게 무너진 사건은 결국 텔료 봉행인 소장인 쿠조사라의 양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막상 막부군의 활약이라고 해봤자 실제로 활약한 장면은 쿠조사라가 등장한 장면밖에 없다. 심지어 그 막부군 대장이라는 쿠조사라도 쿠조 타카유키가 오인단하고 결탁한 거 알고 화나가지고 라이덴 쇼군 그 천수각에 달려갔는데 신요라한테 배빵 한 대 맞고 쓰러져가지고 바닥 기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더 막부군의 위상이 떨어지긴 했죠. 오인단 집행관이 무력이 절대 약하진 않아요. 근데 한 나라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무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분명한데 너무 사건을 빠르게 좀 가져가려다 보니까 쿠조사라가 그렇게 한 방에 리타이어된 게 크긴 하죠. 다른 거보다 수메르는 정규군이라는 게 딱히 없죠. 용병을 고용해서 쓰는 느낌이 강하죠. 풍기관은 일종의 부정부패 일으키는 학자들 잡으러 다니는 검사기관인 거고 실제로 경찰의 역할을 하는 집단은 30인단이랑 도금여단 이런 건데 30인단도 어떻게 보면 도금여단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원래 한마디로 나라에 군대가 없고 용병들을 써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이게 현실인 거죠. 나라가 근본이 없긴 해.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마신 한 명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라 마신 세 명이 한꺼번에 다스리던 나라였잖아요. 적왕, 오체왕, 그리고 루카데바타 이런 식으로 나라가 근본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실상 보면 수메르가 건들면은 가장 쉽게 와해될 조직이기도 해요. 루카데바타, 즉 나이다를 믿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도금여단이라거나 이쪽을 보면은 나이다한테 믿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적왕 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병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잘못하면은 쉽게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나라긴 해요. 좀 신기한 나라긴 합니다. 군대 틀이 잡혀있다기보다는 진짜 용병을 써가지고 그렇게 돌려막기 하는 나라라서 결국 그거죠. 30인단이 수메르를 배신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배신할 확률은 좀 적지. 왜냐면 수메르가 망하는 순간 본인들도 돈을 벌 수단이 없어지는 거거든. 스네즈나야 5인단 집행관하고 5인단은 7개 국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지녔다. 오피셜이죠? 근데 실상 지금 가장 열일하고 있는 거 보면 각국의 5인단 군대 파견해가지고 깽판 치고 천추성 암살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신한테서 신의 심장도 뺏어오고 나이다 협박도 해가지고 신의 심장 가져오고 가장 군대 같은 군대가 사실 스네즈나야 5인단 아닐까? 가끔 보면 오합지졸 같긴 한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얘들 같긴 해. 정확히 말하면 군대라기보다는 약간 테러리스트 집단에 가까운 거 같긴 한데 스네즈나야 자체에서는 테러 집단 역할을 하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충성도도 되게 뛰어나고요. 이거는 누구를 칭찬을 해야 되는 거냐? 얼음령을 칭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에로를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닐까? 피에로가 5인단을 창설하고 나서 5인단을 이렇게 굴려온 것 자체가 피에로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아닐까? 심지어 피에로가 이 인물들을 다 스카우트한 거잖아. 사실 제일 근본 있는 집단이 여기가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네요.